이거 내가 해결을 해야겠어, 어떻게든. 야,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 림판도라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망구스 버거 형님 100개 감사드려요. 100개 고맙습니다. 마터스 형님 300개.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마워요. 스티커님 감사드리고요. 아니, 말도 안 되게 지금 방폭이 되잖아요. 화이트 해커고 블랙 해커고 나발이고 못 잡아요. 이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본체 준비 변호사가 알아서 한번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이 깨지는데 제가 지금 방송 이거 계속 이제 방폭이 되잖아요. 이거 돈 주고 해야겠어요, 진짜. 변호사는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본체로 주면 IP를 우회해도 잡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옛날에 해킹범 사건을 어떻게 잡았는데요? 해외 IP로 우회를 했는데. 요즘에는 돈을 주면 못 잡는 게 없어요. 변호사도 각 분야가 다 있어요. 저작권 담당, 컴퓨터 이런 루킹 담당. 그러니까 해킹 이런 거죠. 아, 철밥 대표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정말 감사드려요. 이거는 제가 진짜 이거 돈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잡아야겠어요, 진짜. 아, 망구스 버거 형님께서 또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누니 어서오세요. 루킹 담당이 있어요. 루킹 담당이 아니라 그 컴퓨터 쪽 해킹 담당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도 각 분야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돈 주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니, 지금 몇 번째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이 새끼. 철구님, 제가 루킹 날렸어요. 카톡 아이디 좀 부탁 좀 드려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 새끼 뭐예요? 관종이라고요? 잠시만요. 야, 앙탈, 너 억울하면 바로 좆되는 줄 알아, 너. 너 친구 받아봐. 얕잔 이거 안 당합니다. 걱정 마세요. 너 받아봐. 너는 지금 방폭이 6번 됐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지훈 형님, 안녕하세요. 한계별 보상 감사드립니다. 천사기 무치라고요? 안 무쳤어요. 아이디가 천사야, 천사. 이거는 어그로 맞는 것 같아요. 아, 형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계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말로만 고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로 변호인 유명하신 분 해가지고 진짜 고소를 했죠. 제가 이것도 그렇게 할게요. 진짜 농담 아니라.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고 방송이 지금 너무 흐름이 끊어지고 지금 이건 말도 안 되게 지금
이 새끼가 진짜 재미로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해야겠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야, 잠시만요. 여러분도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씨발. 몇 번째야, 이게. 제가 도윤미한테는 5만 원을 주고 끝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도노인 다피. 도인비 노답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팬글까지 감사드려요. 이거 제가 그냥 도인비한테 5만 원을 주고 아니 그냥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맞아요. 제가 볼때 깔끔하게 5만 원을 주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또 19개 감사드립니다. 깔끔하게 주고 이제 안 엮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형님들 생각도 그렇죠? 아, 충전기, 씨. 와, 마터스님 200개 감사드려요. 도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합시다. 그냥, 그 뭐야, 99개 감사드리고요. 그냥, 또 새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포게임 갑시다. 공포게임. 밥 먹고 공포로 갑시다. 10개 팬클럽 가입하 30개 감사드립니다. 공포로 갑시다. 새벽에는 공포가 좀 달달하잖아요. 예? 공포로 갑시다. 여러분들, 예, 목이 완전히 갔어요. 이거 원래 좀, 목을 쉬어야 되는데 맨날 목을 쓰니까 목이 지금 낫지를 않아요. 또 100개 팬클럽까지 증가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아, 우리 PHS 형님께서도 별풀서 100개 팬클럽까지 와, 기모띠, 감타이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22개 감사드리고, 아이디 별풍선 천국인이 1개 감사드립니다. 아, 스티커 50개 감사드려요. 얘들아, 뭐 먹지? 여러분들 뭐 먹을 거야? 1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도시락? 치밥? 뭐 먹지? 아, 또 스티커 100개. 와. 리 판돌이 형님. 스티커 100개 증가로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스티커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뭐 먹지? 와, 우리 또 절구 12345님 100개 감사드려요. 투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야식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거 좋다. 얘가 주소가 어떻게 되지? 여보세요? 여기 그 닭발집이에요?
아,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지불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그 뭐야, 닭발집이에요? 그 뭐예요? 한식 뭐뭐 있어요? 네. 그 한번 불러봐도 뭐뭐 있는데요? 네. 아, 그거는 좀 보기 귀찮은데. 그냥 말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거 받으세요. 뭐야, 미친 새끼. 서비스 정신이 안돼 있어요. 예? 서비스 정신이 안 돼요. 다른 데 시키게요. 저는 이런 새끼들이 제일 싫습니다. 예? 진상이 아니라 서비스 정신이 안돼 있어요. 다른 데 시키게요. 무슨 메뉴 달라는데, 무슨 불러주기가 어려워. 이런 데는 말도 안 되는데요. 다른 데 시키도록 할게요. 닭볶음탕? 제육볶음? 아, 제육 갈까? 웰빙 김치찌개. 아, 좋다. 웰빙 김치찌개. 웰빙 김치찌개 좋아요. 웰빙 김치찌개 좋아요. 여보세요? 거기 그 웰빙 김치찌개 있죠? 네, 그거 고기 들어가나요? 그거 국내산이에요? 예. 거기 그 뭐야 김치찌개 고기 좀 듬뿍 넣어주시고요. 그 밥한 공기랑 김치찌개 한 개요. 중짜요. 카드 계산이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961-7번지요. 예? 다 떨어졌다고요? 떨어졌으면 사시면 되잖아요. 해물 소갈비찜 감자탕 해물 소갈비찜 부대전골 감자탕 제육볶음 닭볶음탕 고유기 다시 해물 소갈비찜 감자탕 닭볶음탕 야, 우리 철박이 기표죠. 아, 기표 드릴게요. 100개. 정말 감사드려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자탕. 구육이. 야, 이 주소가 뭐였지? 와, 우리 나도 기표죠. 100개 감사드려요. 아, 구육이 7번지. 여보세요? 감자탕 그거 국내산이에요? 962-7번지 남구 주안동이요. 남구 주안동 962-7번지요. 아니 961-7번지요. 네. 네. 그 아니 그 감자탕 국내산이에요? 국내산이냐고요, 국내산 뼈.
솔직히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 산이에요? 중국산 아니죠? 중국산 아니죠? 아, 거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일단 그러면 주시고요. 감자탕 한 개랑, 여보세요? 감자탕 한 개랑 밥한개 주세요. 네, 그리고 962달 7번지 오시면 노래방 있거든요. 그 노래방 그냥 962달 7번지 앞에 오시면 그냥 노래방 한 개가 있어요. 네, 962달 7번지 오시면 노래방이 있어요. 네, 노래방 보시면 이제 바로 밑에 지하가 있어요. 지하철문. 네, 지하철문이 있어요. 네? 네, 그 옆에 그러니까 노래방이 있어요. 아니, 그 광해 아파트인지 무슨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주소로 오시면요, 노래방이 있어요. 여보세요? 아, 모텔은 뭐 제가 자주 여친이랑 잘 가는 데고, 여보세요? 모텔이 아니라 그냥 962 7번지 오시면요 그냥 그 노래방이 있어요. 노래방. 네, 노래방이 이제 지하 보시면 철문이 있어요. 철문. 네, 철문 여시면 바로 앞에 불 켜진 집이요. 카드 계산. 그바불 켜진 집, 불 켜진 집. 아니, 지하로 내려가면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지하를 내려가면 이제 철문을 여시면 집이 있어요, 발 앞에. 네. 소자 제일 작은 거요. 네, 중국산으로 맛있게 갖다 주세요. 네. 네. 정직하네, 정직하네. 나는 또 이제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이제 할줄 알았거든요. 정직하네. 정직해요. 저런 데가 바로 모범이에요. 네? 저런 데가 착한 가게예요. 자, 감자탕 중국산 먹방 깔끔하네. 저런 데가 좋은 데죠. 막말로 이제 국내산에 속일 수가 있는데 뜨뜻하게 말하잖아요. 저런 데가 어딨어요? 정말 쩌는 거지, 안 그래요? 정말 대단한 거지. 스티커님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 중국산이라고 다 나쁘진 않아요. 예? 중국산이라고 더러운 거 맞는데요. 예? 그래도 먹다가 안 뒤지면 되는 거예요. 예? 더럽긴 하겠지만 설마 뒤지겠어요? 맞잖아요, 인간적으로요. 예?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먹방을 좀 하면서 좀 공포 분위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상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인간적으로. 제가 솔직히 좀 이해 좀 사람뼈는 무슨 사람뼈야, 이 씨발년아. 어? 뭐 사람뼈예요. 사람뼈는 옛날에 그 뭐야 그 무슨 파였지? 그 막가파? 거기서 이제 많이 했던 그런 지랄이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사람 새끼들이 아니죠. 지존파 그렇죠. 예? 그런 새끼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진짜 농담 아니다. 절대로 그 새끼들을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또 그래도 토마토파였긴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예? 일단은, 자,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 오는데 한 20분 걸릴 거예요. 추천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전에 좀뭘좀 하고 있을까, 얘들아? 초록순 너무 많이 했고요. 10개 감사드리고요. 좀 재미난 거 하고 있을까요? 잠시. 뭔가 좀 재미난 거 없을까요? 그러면 이거 한번 갑시다. 공포 썰? 공포 갑 잡을까요? 제가 또 공포 이야기를 좀 재미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솔직히 인정? 공포 라디오? 오케이. 공포 라디오?
의자 물구나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마워요. 지금 목도 안 좋고. 그런데 그래도 100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00개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방송을 안 키려고 그랬어. 일어나니까 목이 완전히 잠겨 있는 거야. 예? 근데 내가 또 오늘 또 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개더 뱅크로까지 감사드립니다. 몇개 탐방 가자고? 아니야, 난 탐방 가면 안 돼. 왜냐면 또 워낙 또 시청자들이 너무 악질이다 가지고. 안 돼,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10개 감사드리고요. 3개 감사드리고요. 탐방 자체는 영적이 아니야. 근데 이제 애들이 탐방을 가게 되면, 와, 우리 또 동도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탐방을 가게 되면 또 가가지고 뭐 느금마업, 느금마업, 뭐 유방업, 육아업, 뭐 비읍지읍업, 비읍지읍업 막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게안 돼요. 예? 아, 100개 또 감사드려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정말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준, 연지, 지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탐방은 돼요. 뭐 이런 탐방은 돼요. 뭐 최고가야. 아, 철병도 벗고 자요? 최고도 다 벗고 자고 맨날 더럽고 막 아무 때나 막 그러고 막 진짜 더러워. 근데 성격은 최고 훨씬 좋지. 네, 최고가 진짜 철병은. 성격이 쿨하고 그런 걸 통이 커. 이게 맞죠, 맞죠. 통이 큰데 나쁘게 말하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약간 물가루 먹는 것 같아. 근데 너 밥을 먹으면 한 4만 원 나오면 왜 4만 원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 4만 원 나왔어요? 담배 사는데 담배가 이래서 만원 하잖아. 만 원이에요? 만원 주고 나오고 그래. 나 돈을 잘 버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약간 물가를 너무 몰라.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아, 진짜요? 약간 그런 게 있어, 설구가. 벌어서 그런 것도 있지. 근데 내가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많이 오래 지내다 보고 내가 원래 또 A병이다 보니까. 철구 형이 좀 보고 있어요. 어? 철구 형이 형 보고 있다고요. 나는 어떻게 봐? 아, 진짜 맞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예, 철구 형이 보고 계세요. 진짜네. 근데 모든 거 맞는데 알바 안 해도 야, 되겠다. 스카이프. 야, 스카이프 초대해, 잘 제발. 봤는데. 스카이프 초대해. 심심해서 보는 거지. 이제 저같이 심심해 방송하는 거. 탐방하나? 탐방하네. 스카이프에 아이디 불러. 형, 근데 남구 형 하던 말 이어가 봐요. 뭐 어떤 말? 뭐 철구 형이 막 심심해가 근데. 그런 거. 야, 근데 스카이프 눌러. 애가 통은 큰데 애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담배가 만원 나오면 그냥 만원 주고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지. 시랄을 하고 있는 야, 우리 개새끼. 방송에 나왔나? 뭐 아, 저런 우리 거 방송.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말 자주 야, 갔으면 스카이프 아이디 불러. 나 초대해봐. 스카이프 들어오라는데? 개새끼가 시발년이 뒷담화를 까고 있네. 천장 건거래. 천장 건거하라 해. 나는 할말 많아. 나는 1년 반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 근데 개새끼 쓰지 마. 철박이 형들, 그 남구 형이 레고팔 개 족같은 년이 철구 형 존나 했어요. 박성훈이랑 거의 똑같아 했어요. 그때 심한 욕이었거든요. 일단 아니, 그건 맞아. 솔직히 말해서 성은이랑 철구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 존나 더러워, 둘 다. 일단 둘다 더러운 건 똑같아. 나할 말은 해, 무조건. 이 새끼랑 아까 철구 성은이랑 좀 비슷한 거야. 존나 더러워. 아무 때나 침 뱉고, 손으로 코 풀고, 빤스 안 입고 다니고. 그거는 솔직히 또 비슷해. 그건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인정할 거는. 야, 스카이프, 야, 철구랑 초대해봐. 성은이랑 개새끼들이 철구랑 미쳤나, 이 신발년들이. 성은이 편하고 야, 좀더 초대해봐. 멘탈 약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야, 스카이프 초대해. 같아. 야, 스카이프 초대해. 나 더러워, 개새끼들이 진짜. 신발년들이 뒷담화를 진짜 까고 제발 있네, 안 돼. 전부 다 개새끼들이. 더러워. 아니, 근데. 손등에다 혀 이렇게 낼름해가지고 냄새 맡고 막 그러는데. 근데 솔직히, 더럽긴 더러워도 형보단 나아요. 씨발, 장인보단 낫잖아요. 나는 깨끗해. 나 혼자 사는데 누나 깨끗한 편이야, 나는. 물론 아니, 아무도 그게 내 말을 아니라, 안 들어도. 여러분들. 그게 형이 아니라. 장인은 아니잖아요, 철구 형이. 아, 112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한두 그게 시간.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더러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제 제가 이제 사타구니가 좀 근지러워요. 그러면 이제 긁다가 무슨 냄새가 나지? 뭐 무슨 냄새가 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뭐 이제, 만약에 진짜 똥을 닦다가 똥이 묻었어요. 그럼 한번 냄새 맡아보지 않나요? 예? 그건 인정이세요? 예? 그건 인정 아닙니까? 예?
한번 이제 긁다가 뭐 막말로 이제 뭐 거드랑이 긁다가도 한번 냄새 하여튼 뭐 괜찮네요?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다 그러고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형방송 근데 볼 일도 없잖아요. 근데 볼 일이 없지. 야 초대해 보라고 스카이프. 볼 일이 없지. 볼 일이 없지. 총 맞았냐? 총 맞지 않는 이상. 아니 시청자들이라고 할 때 억울로 그랬을 것 같아. 야 우리 또 100개 아이돌님 제가 그렇다는 말 아니야. 내가 아까 예? 저녁 때 내가 점심 이렇게, 점심 알겠어 예준이한테 전화했어. 아 119요? 예준이한테 내가 전화를 했단 말이야. 아 우리 또 팬이 가다 형이 100개 100그렇다 감사드립니다. 형님한테 전화해서 예. 방송국 공지에 연탄 뭐 있길래 봉사활동 같이 간다고 하니까 아 그럼 토요일날 나 데리고 가면 되는 거야 차 태우고. 이것도 참 개새끼예요. 네? 어떻게든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연탄 봉사하려고. 그건 인정. 뭐 지분 한번 그건 인정. 그건 줄까 안 인정. 콩고물 그건 씹 인정. 알아 이 씨발 이새끼가 난구가 좀 논리적이에요. 어떻게든 콩고물 한번 받아 먹어보려고. 역시 난구가 지금 봐도 말을 잘해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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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스카이프 초대하래. 그 토콘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되나? 스카이프로 초대한 말 없었는데? 스카이프로 초대야 너희들은 토콘이야 지금? 어 그런데? 야 토콘 아이디 비문 뭐야? 아이디 비문이네 방제문 뭐야? 기다려봐 진짠지 아닌지 볼게 기다려봐 방송 좀 틀게. 아 최고가 근데 난구랑 그 난구구랑 저랑 이제 그 동고동락한지 한 2년이 넘었어요. 예? 저 새끼 거의 진짜 비밀 대선을 저도 알고 저 새끼의 비밀 대선도 나도 알고 난구구가 나오는 게 난구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목소리만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테이어 버지 전님 49개 감사드리고요. 네 난구형이에요. 야 이거 방지 어떻게 늘려 이거? 인원이. 이거 가성은 비밀번호 뜨잖아 형님 이들 찾습니다. 아니야 스카이프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스카이프가 음실로 스카이프가지? 스카이프 내가 안 돼서 그래. 잘 안 돼서 그래. 그러면 간만에 4대 토론 좀 할게요. 4대 토론. 성은 삼룡 난구 4대 토론. 4대 토론으로 한번 시간 좀 끌게요. 자. 조져버려. 조져버려. 야, 4대 토론 하자는데. 4대 토론. 4대 토론. 4대 토론. 이제 별걸 다 하려나. 4대 토론. 그건 뭔 뜻이에요? 야, 빨리 스카이프 해봐. 아니, 근데 4대 토론가 뭐예요? 4대 토론은? 몰라. 성은이가 약간 그런 게 있어. 예전에도 최고한데 자기 한번 챙겨주니까 막. 이 새끼가 들떠가지고 저번에 언제 아무 팬도 아니니 100개 팬으로 깔 감사합니다. 야! 최구가 나한테 푸파 신청 있어. 얘들아 최구가 나 푸파 같이 하지. 하루 종일 그 얘기 하더라. 아 저한테도 나랑 존나 했어. 스카이프다! 맞아! 스카이 개새끼구나. 그래 그러니까 개 똑같은 형이 씹어. 지금도 그러고 있다. 지금도 얘들아 스카이프다 만들어라고 이 개새끼들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부탁할게. 네.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아졌다 최고. 진짜 목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 좀 높이지 말아줘 제발. 야 스카이프 만들어라고. 최고 왜 안 하셨지? 안 한 게 아니라 제 원래 요즘 몸이 안 좋아. 아. 야 스카이프 만들어라고 시바년들한테 토콘 그냥 하는 거보다 그냥 감자탕이나 먹고 오면 공부 게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야 빨리. 되는데. 난 근데 스카이프로 할까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빠지지 말고 우리가 최고를 버리자. 아 버리자고요? 우리가 최고를 버리자. 우리가 최고를 버리고 저 새끼 공포 게임이나 하라고 꺼지라 가자. 근데 그게 최고를 위한 거야. 철빠기들을 위한 거고. 솔직히 근데 난구야 미안한데 형은 버려도 철구 형은 나는 똥바지라서 못 버려. 철구 방송을 위해서 저봐 철구 방송 시청자들 다 노잼 거리잖아. 근데 우리는 안 해도 돼. 101개 증만로 감사드립니다. 빠이 빠이 감사드립니다. 씨발놈들 너네는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잖아 옆에서. 아 개새끼야 뜯어먹는 게 아니고 철구형이 어떻게든 하자면 해야지 개새끼야. 양구가 말을 잘한다.
진짜로 철구를 위한 거라면 철구가 철구 쪽에서 무슨 방송 원하는지 그런 걸 봐줘야지. 야, 난구 논리적이에요. 어떻게든 철구 여기서 뜰라고. 야, 오늘 너가 옆에서 제일 많이 뜯어먹을 게 명언이에요, 명언이에요. 철구 쪽에서 저만 시청자들 다 공포 공포 이러잖아. 공포게임까지 냅둬야 돼. 비웃이나. 공포 게임 하세요. 아니, 내가 감자탕 먹고 할 거야. 그러니까 초대해봐. 야, 감자탕 먹고 할 거라. 할 거니까 일단 초대해보라고, 이 씨발년들아. 야. 야. 철구 맹인 좀 줬어. 독거 방제비건 줘봐. 나 목 많이 아파, 지금. 목 많이 쉬어가지고. 그래, 나도, 내가 봐도 그런데. 야, 왜 우리랑 뭐 하려고 해, 쟤. 야, 비번 이거 맞아? 우리 매니저 창 봐봐. 예? 매니저 창 봐, 매니저 창. 야. 야. 아, 씨. 야, 너네 왜 내 뒷담화 하냐? 아, 기. 없습니다. 남구가 깠습니다. 남구. 야, 남구 이 씨발년 왜 뒷담화 하냐? 아, 기간 씨발 새끼야. 아니, 왜 내가 뒷담화 하냐고. 어, 뒷담화 했어. 왜 뒷담화 하는데, 이 씨발년아. 너 너무 더럽다고 뒷담화 했어. 야, 근데 아까 전에 뭐 갓섬은 엄상용이 어? 나를 뭐 이용한다, 이 말은 정말로 화끈했다, 남구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야, 우리 남구가 그래도 논리적이에요. 어? 정말로 논리적이야. 야, 성은아. 어. 근데 이번에 연산봉사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너무 좋은 게 무슨 말인 거지. 뭐라고? 뭐 뜯어먹으려고, 뭐 뜯어먹으려고. 어떻게든 옆에 붙으면 콩고물 떨어질까봐. 뜯어먹으려고? 안 그렇게. 아니, 야, 성은아, 너, 근데 마이크가 왜 이래? 이거 스카이프로 가야 돼. 그래, 스카이프 가야 돼. 이 새끼, 씨발, 마이크 극혐이야. 그래, 그럼 스카이프 가자. 스카이프? 뭐. 스카이프로 가자. 스카이프로 가자, 얘들아. 재우라고? 재우는 왜? 야, 너네 재우랑 사이 안 좋은 사람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없죠. 하나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연준이가 옛날에 방송 안 했는데, 내 방송 와서 막, 섹시는 별로 아이디만 인기씩 넘기는 거, 장기는 거 봐. 왜 이렇게 넘기는 거, 섹시. 아니, 야, 갓성은 너 목소리가 안 들려, 해. 존나 커, 목소리가. 존나 울려. 존나 울려. 뭘 하는지 모르겠어. 야, 그냥 스카이프 가. 스카이프 가자고? 야, 스카이프 가자. 우리 서로, 그 뭐야, 남구. 우리가 서로 그거잖아. 약간 좀 2년 동안 우리 아닌데요? 뭐라고? 아닌데 미스터 선인데요. 뭐라고? 저 남구 아닌데 미스터 선이 남구 그 사람 영접 먹은 사람이잖아요. 어, 미스터 선. 예. 우리 그 뭐냐 2년 동안 한 개 진실 게임 한번 하자. 하자 하자. 그리고 2년 아니 1년 반이에요. 대간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1년 반? 예. 빨리 빨리 스카이프랑 하자. 야, 스카이프 아이디나 친추해봐. VSOCNK1. 아, 친추돼 있어. 나도 친추돼 있어. 야, 나 초대해봐. 남구 형이 초대 다 해주시면 돼. 야, 감자탕 올 때까지만 좀 할게요, 형님들. 감자탕. 아, 이거 신호수가 돼 있지. 안 돼, 있어, 이거. 캔을 보는 회사. 잠시만요. 아. 야, 빨리 초대. 나, 나한테 여친 사건 보러 오세요. 미친놈. 야, 근데 남구가 이 새끼가 친장 임창희 생긴 게 뭐냐면,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이 새끼가 돈은 더럽게 없으면서 여자는 존나 밝혀요. 진짜 농담 아니라. 돈은 수중에 돈이자 농담할 담배 살 돈도 없어 지금. 진짜 돈도 살 돈도 없어요. 근데 페이북으로 어떻게든 여자 꼬시고 한번 진짜 뭐 어떻게 해보려고 여자는 진짜 더럽게 밝혀요. 이 새끼가 그런 새끼예요. 나이 26살 처먹고 일할 생각을 안 하고요. 대단한 새끼죠,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새끼지. 야, 스카이프 초대했어? 어, 됐네. 야, 들려? 어, 예, 들려요. 잠깐만, 성은이 초대 안 했어. 형, 근데, 남부 형이 존나 불쌍한 형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냥 씨발 레고팔은 진짜 여자팔이야. 장애인 새끼. 이거 안 되나? 남구가 근데 이거 이해해줘야 돼. 왜냐면 남구가 네. 솔직히 뭐 얼굴도 못생겼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 키는 존만하지. 그 다음에 팔도 장애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방송부심 부려가지고 여자를 이제 어떻게 해보려는 거야. 예, 그리고 편의점 도둑질까지 했다는 말이야. 아, 저 새끼가 뭐야? 형이 편의점 소리야. 대접을 해주기가 싫어요. 저 내가 아, 편의점 소리야. 네. 아. 들려? 네. 아, 토코보다 신났다. 근데 야, 그 뭐야?
남구가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편의점 서리를 했겠냐. 아, 뭔 편의점 서리야. 뭔 개소리야. 했잖아, 이 씨발년아. 뭔 씨발 같은 소리야. 편의점 서리 했잖아. 안 했어. 뭔 개소리야. 편의점 서리 안 했다고? 그래. 뭔 편의점 서리야. 이 새끼 진짜 내가 그 야, 옆에... 그런 얘기까지 하면 다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해야 돼. 진짜. 나 근데 떳떳해. 아, 뭘 이렇게 떳떳해. 형, 제가 볼 때 남구 형은 잃을 게 없어서 지어낼 것 같아요. 아니지, 난. 제가 특성상 지켜본. 아니, 나는 절대 구라는 안 쳐. 형 구라 잘 치잖아요, 형. 난 구라는 안 쳐. 테리어 구라 제일 잘 치지. 벌고 치. 아, 형 또 잘 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애들이 알아. 나는 내 입으로 말한 건 다 사실이었어, 항상. 내 남구야. 응? 오늘 이제 내가 솔직히 친구로서 한마디 하자면 2015년이잖아. 어? 너도 좀 사람이 돼야 돼. 그건 그렇지. 왜냐면 너도 이제 나이가 26살이고 언제까지 페이스북을 27이야. 뭐라고? 27이야. 아 맞다. 27이지. 27인데 언제까지 페이스북으로 여자 꼬시고 수중에 담배 살 돈도 없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담배 살 돈 있어. 그리고 여자 꼬시면 뭐 어때? 야 막말로 여자는 한번 먹고 버리고 그런 사이 아니야?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성부에서 신고 들어온다. 내가 신고 먹는 거 아니잖아. 아니 개새끼야 그러지 마라. 야 근데 성훈아 너 어제 여자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그렇지 안전하게 뭐라고? 심리전주 내가 만들어줬지. 야 그거 너 남구 너 아는 사람이야? 응. 와 진짜 미친 새끼. 아 나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즉석에서 섭외했었지. 야 성훈아 성훈아 나는 너를 보면서 항상 이제 그 항상 이제 이런 마인드가 생겨. 내가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제 너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왜냐면 진짜 왜냐면 결혼식도 안 올리고 이제 혼인신고를 했는데 너 한 달 만에 바로 이혼했어? 일주일. 진짜 일주일이면 거의 씨발 뭐 뭐야 도대체. 진짜 대단한 새끼다 진짜 씨발. 와 야, 어떻게 일주일 따라갔어. 만에 그걸 하냐? 야, 그 법원도 따라갔거든. 이 새끼가 그날 나보고 이혼하러 가는데, 야, 남구야, 나 한강 갈 것 같은데, 같이 좀 가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내가 씨발, 평생 가보지도 못한 가정법원을 갔었거든. 야, 딱 이혼을 하는데, 정말 이혼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려. 서류만 딱 작성하는데, 둘이 보지, 얼굴도 안 봐. 야, 그래도, 가성은 이 음상용보단 나. 음상용은 뭐 결혼해줄 여자가 있을 것 같아? 어? 막말로 생긴 거 봐봐, 이 새끼. 어? 삼룡아. 들려요? 야, 들려. 삼룡아. 아, 마이크 들려? 들린다고, 이 씨발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삼룡아. 예, 형님. 너도 형이 말하지만, 진짜. 아. 들린다고! 개새끼야! 들린다고 좀, 씨발라마. 야, 삼룡아. 예, 형님. 너도, 진짜, 어?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도 이제 살을 빼고 얼굴을 좀 고쳐야 돼.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지당하신 말씀이야. 예예. 야 근데 로봉순 지금 스카이프에 있어? 로봉순요 지금 잠시만요 형님. 아니야 조재호 왜? 조재호로 왜 자꾸 오라? 야 왜 재호야? 재호야. 왜? 지금 로봉순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재호야, 너 지금 집이냐? 야, 재호, 너 집이야? 나 대구 왔지. 아니, 야, 너 지금 마이크 있어? 아, 지금 들어오시냐고? 아니, 나 비슷해질 것 같아서 안 들어가려고. 야, 재호야, 들어와봐. 네. 얘기나 하자. 재호야. 누나 잘해 씨발이야. 누나 잘하라고요. 미친 새끼네 저거.
야, 조재호, 그 학교에서 진짜 그 개소리 들은 거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새끼 미친 새끼야. 저 새끼가 진짜 미친 새끼야. 린이 100개 감사드리고요. 박시학과는 1배 하는 놈 치고 성공한 놈 없어. 야, 근데 그만. 1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인터넷에 대중적인 그 커뮤니티 사이트야. 진짜 농담 아니다. 1배가 파워가 1배가 존나 커. 정치 정자도 모르는 새끼들은 나대는 거지. 그러니까 1배가 진짜 딱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단어들이 존나 재밌게 재밌지 않냐? 뭔가 예, 지금 있습니다. 딱이랑 그 운지.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이게 존나 중독성이 있어 인간적으로. 와, 근데 근데 쩔긴 쩔어. 막말로 철구 말고 1배 해가지고 성공한 BJ가 아무도 없잖아. 있잖아, 지코 형님. 형님은 그냥. 야, 지코 형님 은디시티 들고 그 뭐야 엉덩이 흔드는 사람이야. 나보다 더 심해. 1배가 뭐야? 1배가 그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에서 악성 이제 걔 병신들만 모인 곳 있어. 거기는 성은이 스타일도 오유야, 오유. 저 새끼는 약간 오유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1배와 오유 약간 그 사이. 그 너 사이지. 1배야, 그냥 너. 그러니까 3이란 모든 이제 그 인터넷 유행 용어들은 1배가 다 만들었어. 정말 대단한 곳이지, 어떻게 보면. 너는 방송에서는 1배 컨셉인데 실제로는 오유지, 약간. 뭐라고? 실제 모습은 약간 오유잖아, 니가. 개소리야, 이 맞잖아. 병신아. 맨날 방송에서 맨날 지혜 또돌이 팬이 뭐니 하다가 실제로는 지혜한테 꼼짝도 못 하잖아. 그거는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 너 막말로. 그리고 합방 때 지혜님한테 3인 한당 해놓고 저한테 돌리신 거 보고 봤습니다, 형님. 야, 정말 삼촌아. 천상만사십니다. 형이, 그거는 내가 갓성은처럼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는 지혜한테 잘해주는 거야. 아, 어? 맞습니다, 형님. 성은이 형이 봐봐. 잘해주는 거 있지. 그런 거 보고 느낀 거 있어서. 뭐라고? 나 때문에도 그런 거 있지. 좀나 때문에 이렇게는 안 살아야겠다. 성은아, 내가 진짜 너를 보면서 힘을 생긴다. 너를 네. 보면서. 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돈번거 있어? 500? 500 있어? 그래, 네가 난 거보다는 낫다. 저 새끼는 담배도 없어가지고 시벌놈이 담배 사달라고 하는 새끼야. 아무 담배 있어. 지금도 담배 피고 요즘 있고. 담배 사? 나 감자 담배. 담뱃값이 밥값이야. 똑같아. 진짜? 그래서 끊으려고. 아, 난고 옛날에 시발 그 뭐야 서울에 살았을 때 맨날 그쪽 가가지고 맨날 놀았는데 그때가 쩔었지. 그때 나이트 가가지고 지가 뭐 여자를 뭐다 꼬신다니 많이. 아니, 그것도 너말 지어내지 마. 네가 그랬잖아, 그래갖고 여름날 개새끼야. 그래가지고 룸을 잡았어. 룸 잡았는데 이 새끼랑 태일이랑 둘이 뻘쭘해갖고 앉아있고. 이 새끼는 여자가 옆에 아니, 앉아있는데 야가랑 머리를 두 개나 돌리고. 쳐봐. 야, 너 그때 나보고 뭐라 그랬어? 내가 돈은 되지만 네가 딱 가게 해주면 네가 알아서 다 꼬시고. 그래서 데려왔지, 집에. 그래서 집에 데려왔지. 데려왔는데 결론은 마지막 그 엔딩을 화려하게 창시 못했잖아. 엔딩은 네가 하는 거지. 야, 막말로 내가 밥상 차려줬어. 숟가락 네가 뜨는 거지. 내가 아니, 숟가락 다 씻고 배우시나 있었다고? 엔딩까지 차려줘야지, 미친 씨발년아. 새끼네. 콘돔까지 씌워줘, 니한테? 아니, 미친 새끼네, 개새끼야. 완전. 개소리야, 이 새끼는. 막말로 내가 밥상 차려줬으면 네가 숟가락 갖고 떠먹어야지. 내가 숟가락까지 떠갖고 먹여줘야 아니, 돼. 너가 씨발년아. 무조건 자기가 네가 다 알아서 한다며. 와, 어떻게 다 알았어? 여가 한번 못해드려갖고 자, 이제 너는 벗기고요. 너는 벗고요. 너는 야, 그런 말 벗기고요. 하지 마라. 그런 말 뭐, 하지 그렇게 해야 마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솔직히, 나이트가 뭐야? 나이트는 남자들이. 벗기는 이제 한 사발에 하러 가는 거지. 뭐라고? 한 사발에 하러 가는 거지. 한 사발이가 아니라 두 사발이다, 이 씨발년아. 그렇지, 그건 인정하지. 야. 근데, 네가 솔직히 허세 존나 부렸잖아. 뭐, 부산에서도 나이트 가면. 아, 어때 허세 부렸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새끼 일단 음소거하고. 이 새끼가 어떤 새끼냐면요. 내가 옛날에 나름 방송을 하고 저 새끼는 시청자 막 5명, 6명 몰때 부산에 있었는데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심하다면서 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나이트로 가재요. 그래서 아, 그냥 나또 분명히, 왜냐면 난구 면상 빠졌죠. 그때 저도 머리가 병신이어가지고 가면 분명히 차인다 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 이빨 못 믿어? 내 아가리 못 믿어? 해가지고 나이트로 갔어요. 그니까 옛날에요, 3년 전에. 그래서 갔는데요, 이 새끼 말, 네? 야, 나 감자탕 왔다, 잠시만요. 감자탕이세요? 야, 음소거 풀어 와봐, 가면. 감자탕이세요? 감자탕이세요가 뭐야? 감자탕이 사람이야? 감자탕이세요?
야, 나 저쪽에 말 들려, 지금 철구 쪽에? 야, 철구, 충당합니다. 근데, 남구 형님. 야, 아가리 닥쳐. 아니, 삼령아, 아가리 닥쳐봐. 예. 야, 저쪽에 내 말 들려? 안 들려! 걔 네모팔 개새끼야. 왜 안 들려? 철구 형도 애 아빠 됐는데 좀 그런 거 씨발 좀 까지 말고 형이 다 잘못했다 하세요. 깨란데 지금 나이트 얘기 철구가 먼저 꺼냈어, 병신아. 아,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 병신아. 예. 아니, 지금 내 말 안 들려, 저쪽에? 안 들려요, 형 말. 아, 씨발, 지금 뭐가 억울하네. 내가 다 풀 수 있는데, 진짜. 나이트를 갔다고? 야, 내가 말 한마디도 못했다고? 존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와. 아, 들린대. 이 말 들린대, 이거. 들려요? 예. 야. 어? 내가 한마디도 못했다고? 네가 한마디도 못했지, 미친년아. 야, 내가 한마디도 못했다고? 네가 한마디도 못했지, 개새끼야. 야, 뭐 뒤에 있는 감자탄 던지기빵 걸고 내가 얘기해줄까, 그러면? 영정 그날 있었던 거 나 다 기억하는데? 아니, 영정 안 당하는 선에서 말해봐. 뭔데, 내가. 어, 영정 안 당하는 선에서 말해줄게. 내가 말 한마디도 못했다. 그때 우리가 부킹 정확하게 4번 했어. 4번 했는데 네가 말을 네 말 여자 보고 다 나갔잖아 씨발년아. 그래 내가 말 다 했는데 여자들이 원래 부킹을 오면 여자들은 사이즈를 보는 거야. 야, 부킹 한 번에 여자들이 오케이 하고 발을 벌려주는 애들이 어딨어. 아니 벌려주지만 한다. 아, 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제 헌신하는 여자들이 어딨어. 그래 맞잖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했는데 네가 그랬지. 야 아프리카 BGL을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여자에게 우리를 알리자.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말했지. 혹시 네 파트는 내가 그랬지. 내가 혹시 아프리카 아세요? 그러니까 알아요. 저 철구 봐요. 철구 이랬어. 내가 당신 옆에 보세요. 지금 누구 있는지. 그래갖고 철구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했지. 그래가지고 나갔지. 근데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어. 내가 네가 밤에 좀 번호 따라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네가 그랬지. 야 네가 번호 대신 따줘. 그건 말도 못해가지고 내가 번호 따달라는 게 너잖아. 근데 뭘 내가 말 한마디도 못해. 야 이 새끼야. 네가 말을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BJ 부심 부려야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잖아 미친년아. 네가 BJ 부심 부려. 그리고 너 홍대도 그렇지. 캠코더도 갖고 야 우리 방송하는 척하면서 여자 뒤따라오면 계속 꼬시자고. 그것도 네가 먼저 얘기했지. 야 이 새끼야. 야. 내가 너 똑바로 야. 막말로 1박 2일이야 1박 2일. 야 똑바로 말해.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제가 그때 부산 나이트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여자가 빠졌는데 안 되겠다. 제의장으로 잡아해가지고 저 번호 물어봤지.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진짜 존나 마음에 든 다음에 저런 스타일이 존나 친구 두기도 존나 좋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존나 마음에 든 다음에 그래서 네가 연락처 따달라며. 야 결론적으로 근데 솔직히 여자들은 면상을 볼 수밖에 없어. 네가 아가리를 아무리 잘 던다든 우리가 못생기면 여자들은 안 넘어 알겠어? 근데 네가 그랬잖아. 네가 얼굴 바닥하고 내가 아가리 턴다고. 너는 아가리 턱이 단방도 안 돼. 그래 그때 네 얼굴 받아 뵀는데 뭐했어 어떻게 됐어? 뭐라고? 여자들 택시 타고 집에 갔지? 어. 그럼 뭐야 그럼 네가 어떻게 얼굴 받아 뵀는 거야? 야 남구야 내가 한마디만 할게. 너는 아가리를 잘 터는 게 아니라 얼굴이 좆빠져서 아가리라도 털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 얼굴 좆빠지니까 아가리라도 털어야지. 어 그러니까 아가리 여물고 어? 지금부터라도 희발이나 일자리 잡고 어? 조금 남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 일 좀 하면서 살아 알겠어? 그건 인정할게. 인정이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남구가 그러더라고. 1월 중순쯤에 너가 뭐 이렇게 하나 한다. 아니 아가리 닥쳐 너 무슨 새끼 하는 무슨 말 하는 거야? 뭐라고? 아니야 저 새끼 이상한 소리 뭐야? 뭐라는 거야? 성근이 형 그 말하시면 안 되죠. 너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도 이혼남이잖아 지금. 뭐 여자를 배려하는 그런 거 좀 있어야 돼. 그치. 진짜 만난 여자마다 그렇게 니게들 하룻밤 해보려고. 미안한데 나 그런 남자 아니고. 그런 남자 아니라고 내가 어제 얘기해줘. 야 그런 말 하지 마. 연정 먹는다 성은아. 오케이. 야 남구야. 어? 여기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너나 잘하세요 이 씨벌 새끼야. 아시겠어요? 그건 인정. 형님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네. 먹어. 결혼 서울 몇 일이야? 어? 서울 몇 일이야 결혼식? 야 성훈아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커피나 한잔 먹자. 네 알았어. 야 남구 너무 오지마. 자 여러분 추천과 지겨찾게 좀 해주세요. 일단은 중국산 감자탕 한번 먹방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남구가 솔직히 말하자면 저 새끼 진짜 아가리는 잘 터는 게 아니라 진짜 구라가 존나 심해요. 예? 진짜 구라가 존나 심해. 제가 진짜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할게요.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새끼가 뭐만 하면 나이트를 가세요. 왜냐면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 저는 물주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야, 어차피 해피인딩으로 못 끝날 거면 가지 말자. 그러면 이 새끼가 무조건 이래요. 야, 내 여간이 모르나? 내 아가리면 레이싱 몰래도 뻑하고 넘어온다. 라고 해가지고 맨날 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 새끼 얼굴 때문에 다 망해요. 예? 안 궁금해요? 네. 좀 궁금해 주면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예? 좀 너무하신 부분 아닌가요? 야 이거 불을 어떻게 켜지? 제가 불 켜고 밥 먹을게요. 이거 불을 어떻게 켜지? 잠시만 이거 불을 잠시만 불 여러분들 들리시죠? 여러분 들리세요? 아, 족같이만 없네. 와. 소리 들리시죠? 10개 감사드리고요. 소리 안 들려요? 와, 뼈가 두 개인데, 씨벌 새끼들. 와. 도둑놈의 새끼들. 와, 뼈가 두 개 있어, 두 개. 와, 이게 2만원짜리인데, 뼈가 두 개 있어요.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소리 안 들린다고요? 아, 지금 잘 들릴 텐데, 뭐, 개소리야, 이 병신들아. 근데, 여러분들, 창렬은 이런 데 쓰지 마세요. 진짜 창렬은 뭔지 아세요? 진짜, 아, 우리 또 100개, 우리 박은서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팬클럽가의 100개 정말로 감사드려요. 100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0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창렬은 뭐라면, 여러분들, 뭐, 이런, 그런 거는 창렬이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안 사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안 사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사먹는 자체가 더 이상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뭐, 편의점에서 뭐, 창렬님이 파는 뭐, 닭발, 이런 거는 진짜 존나게 맛있게 먹었어요. 예?
근데 원래 그런 거는 우리가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아, 이상한 냄새 나는데? 아, 씨발, 족같네. 연주해 보여달라고요? 저는 방송에서 애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 보여달라. 뭐 이런 말을 좀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기를 데리고 와서 주면 분명히 별풍 많이 터져요. 예, 분유값 하라고, 젖병값 하라고. 저는 그러면서 돈 벌기는 싫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서 돈 벌기는 싫어요. 나박이 형 디스라는 게 아니라요. 둘이 좀 친절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 벌기가 싫다고요. 나박이 형 디스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장모님 장인어른도 지금 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왜냐면 그때도 말했지만 원래 장인어른 그 다음에 장모님을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봤어요. 근데 솔직히 열이 빡치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딸을 가진다 생각해보세요. 아, 철구 감자탕값. 근데 감자탕값 2만원인데 300개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100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00개 정말로 감사드려요. 100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20살 딸이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개월 뒤에 부모님, 아 진짜 죄송합니다. 딸은 임신시켰습니다. 라고 했죠. 아, 우리 또 피노키오 왕형님께서 101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기분 바르세요. 와, 은구신형님도 정말 100개 감사드립니다. 기분 바르세요.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났죠. 근데 왜 또 저보고 더 안 좋게 보냐면, 제가 그때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을 몰랐어요. 제가 지 어머니 아버지를 봤을 때 진짜 농담 아니라 위에 아디다스 줄이닝 입고 밑에 반바지를 입었어요. 겨울인데. 아, 신라의 닭발의 언니께서 100개 정말로 감사드려요. 팬클럽 가입 100개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아디다스 위에 줄이닝,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반바지, 거기다 패딩 입고 삼선 슬래퍼 입고 그 다음에 음식점으로 갔어요. 아, 무처 형님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팬클럽까지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만 이러는 거예요. 아, 뭐야, 여러 가지로 지랄이네. 진짜 이러는 거. 아, 별풍선 100개. 저는 진짜 그랬어요. 소녀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뭐 결혼식 날에도 솔직히 차를 입고 가야 되는 거 몰랐고, 그 장인어른 장모님을 처음 보는 게 그렇게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되는 자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자마자 어땠냐면 아버님이 진짜 이런 눈길로 봤어요. 진짜 바로 이랬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자리에 삼선 쓰레빠 플러스 아리라스 조리링, 그 다음에 반바지에다가 패딩 입고 가니까 제가 진짜 병신으로 봤나봐요. 저를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첫 인상이 내가 직업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외관상 그것만 보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래가 100개 우리 의리 형님께서 또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무슨 직업 하는지도 아버지는 몰라요. 어머니만 아시는데 아버지는 몰라요.
왜냐 아버지님이 진짜 엄격하세요. 제가 진짜 왜냐면 어머님은 제가 지희한테 맨날 욕설하고 그런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정말 미안한데 맨날 옛날에 지희한테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똑같은년아 야 이 김치년아 하면서 대가리 막 이러면서 때리면서 제가 그렇게 반수하는 걸 어머님 보셨어요. 어머님이 봤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어머님은 봤는데 아버지가 제 그 영상을 보면 저는 바로 갈팡이에요. 왜냐면 지혜 아버님이 지혜를 진짜로 아끼고 진짜로 이제 엄격한 분이시라 가지고 내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한다. 어? 우리 사위가 아프리카 방송을 해? 어떤 방송인지 봐야겠어. 절구 그러면 하면서 이제 칼을 쥐고 오겠죠. 막 이렇게 오겠죠. 예? 아, 장인어른이 내 무슨 방송 하는지 아시면 저 진짜 좋대요. 근데 또 해프닝이 뭐냐면 이번에 뉴스가 떴잖아요. 그걸. 근데 아버님이 TV조선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좋게 넘겼는데, 아버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목소리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님한테 말했나봐요. 어, 이거 어디서 본 사람 아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했나봐요. 그때 어머님이 존나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이제 내 방송을 하는 거 알면 저 진짜 좋대요.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떠나서 아버님이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한 번 만나 뵙고 두 번 안 만나 뵙어요. 아버지는요. 워낙 또 보수적이라 가지고 막말로 니네 사위가 간장 붓고 우유 붓고 욕설하고 어? 막 그랬다 생각해.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다 생각해봐. 존나 빡치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진짜 힘들죠. 근데 원래 그런 게 있어. 나는 원래 결혼을 일찍 안 하려고 그랬어. 왜냐면 내가 우려하는 게 그때 말했던 거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방송을 접을 때 그랬으면 이야 우리 또 기저귀값 분유값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천국에 정말로 잘 쓰겠습니다. 형님 천국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니폰 형님은 아까 전에도 존나게 쏘셨는데 이번에도 천국에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분유를 먹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천국에 고맙습니다. 지혜가 보고 싶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내 방송이에요. 제 방송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굴욕을 당했어요. 어떤 굴욕이었냐면 도대체 제가 밖에 나가면 알아본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번 이제 보나가야 알아본다. 그러면 와 오빠 하면서 막 이제 둘러싸면서 요고딩들이 여대딩들이 막 진짜 둘러싸면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지혜랑 며칠 어제 엊그제 예전에 지혜랑 카페를 갔어요. 커피를 먹고 있는데 어 저기요 혹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기 주세요. 같이 찍죠. 했는데 아니요. 지혜씨요. 요즘 지혜 팬이 생겼어요. 요즘에 진짜 지혜 팬이 생겼어요. 예? 저보고 사진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지혜 보고 그냥 페북에서도 요즘 진짜 페북에서 좋아요가 진짜 많아요. 지혜가. 팬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존나 뻘쭘하더라고요. 진짜 뻘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프로게이머 시절 때 그 이제 게임을 이제 끝나면 이제 경기가 끝나면 이제 단체로 이제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팬이랑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야. 근데 그때 이제 팬들이 막 음료수 주고 막 빵 사주고 선물 주고 막 그래. 근데 이제 내가 그때 굴욕이었냐면 우리 프로리그 나가서 이제 집으로 가는 순간에 팬을 만났는데 다 프로게이머 손에서는 선물이 다 있어. 다 있어. 8명. 다 있어. 근데 내 손 안에 선물이 한 개도 없어. 그때 이제 뭔가 좀 쪽팔림? 아, 난 팬이 없구나. 난 정말 프로게이머를
택했으면 안 됐구나. 그때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존나 쪽팔려요, 그때. 조일장은 인기가 많았어요. 저보다 스타를 못했는데 그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얼굴 때문에. 원래 여자들, 어린 여자친구들이 귀여운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좀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진짜 남자는 또 자존심이 세잖아, 얘들아. 맞지, 안 그래요? 예? 남자들이 자존심이 세. 그래가지고, 아, 근데 진짜 족발렸어요. 농담 아니라. 김윤중도 저랑 같은 거 있죠. 아니, 김윤중은 프로리그를 못 나왔어요. 나보다 더 엠창기생이었죠, 그때는. 그냥 그 새끼는 우리가 프로리그에서 벤치에 앉아있을 때 그 새끼는 그냥 숙소에서 TV로 우리 역을 보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네? 막말로 우리는 이제 온게임 넷에 얼굴이라도 비추지, 그 새끼는 설거지 빨리 한 다음에, 형님들 다녀오세요 하면서 TV로 우리 얼굴을 봐요. 그 새끼는 더 임창희생이 되었죠. 나는 그래도 프로리그는 나갔어요. 왜냐면 1.5군이라 가지고 저는 나갔어요. 뭔 소리야? 이건 뭔 소리죠? 잠시만,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처음에 가난한 시절에 주말마다 뭐 했냐? 돈은 어디서 구했냐? 산타클라스님께서 가난한 시절에는 집에 있었죠, 이 병신 새끼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예? 미친 새끼 아니에요, 저거? 그래도 가난한 시절에 몇천 원 이렇게 있잖아, PC방이라. 저는 옛날에 그냥 PC방 많이 갔어요, 친구들이랑. 무슨 뭐 돈 있다고 못 나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PC방에서 놀았죠, 친구들이랑. 궁금하신 것도 없으세요? 아, 또 좋된 거 있어요. 이거 아주 예리합니다. 예? 이거 보시면 이제 부모님이 군대 안 간 거 알아? 둘 다 몰라요. 근데 아버님이 그 얘기, 내가 나이가 그래 26살이면 어리잖아요. 제가 머리가 삭발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줄 알아요. 처음에 저보고 그 보자마자 한 말이 딱 기억이 나요. 고생 많이 했구나. 고생 많이 했구나.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군대 가정령 해가지고 군대에서 고생 많이 했구나. 머리가 왜냐면 이렇게 막 삭발치고, 그때 지혜 부모님 만난 게 그때가 4개월 전인가 그때였죠. 그때 이제 삭발이 완전 삭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하는 머리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왜냐면 제가 돈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겠죠. 제가 맨날 차도 보여드렸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저는 아직까지 근데 군대 안 간 건 몰라요. 알면 진짜 좋댈걸요. 막말로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애를 낳고 결혼했으면 누가 도와라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궁금한 것도 없으세요? 아니, 로고를 왜 바꾸라 그래? 로고는 중요하지 않아. 응? 바람이나 피우지 마, 절구야. 나 바람이나 피우지마 철구야, 저 새끼 다 지혜예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솔직히 제가 옛날에 여자친구 만날 때는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진짜 바람 같은 남자. 예? 여자, 와, 우리 또 BJ 가준이, 가준이님께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 목지는 너무 쉬웠다.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바람 같은 남자였어요. 근데 제가, 왜냐면 진짜 제가 좀 정력이 넘쳐요. 정력이 넘쳐요. 진짜 한번 남자들이 할 때 남자들은 뭐 이러지만 저는 정력이 넘쳐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요. 예? 진짜 정력이 넘쳐요. 힘도 넘치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 돌려서 말할게. 1인, 저는 하루에 1일,
1달이 아니라 1일 3달 쳐요. 진짜 농담 아니라. 아니, 영정각이 아니라 춤을 춘 거예요. 돌려서 말했어요. 예? 돌려서 말했어요. 돌려서 말했어요. 돌려서 말했어요. 아, 우리 또 분위기 전환. 우리 또 분위기 전환 100개 감사드리고요. 자, 가춘이 욕하세요. 말 못하겠어요. 가춘이 욕하세요. 100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무바지 1호가 뭐야? 아, 보동사령님께서 우리 또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무바지 1호가 뭐야? 100개 감사... 봉준이 무바지. 그게 뭐예요? 누구 코가 석잔데 이제 무슨 봉준이 똥바지가 있어요. 그 새끼나 좀 잘하라 그러세요. 아, 또 나한테는 배울 게 많지만 그 새끼한테 배울 게 없어요. 준이야, 100개 고맙고 봉준이한테 배울 바에 나한테 배워. 그 새끼가 코가 석자야. 누가 누구를 가르켜. 준이야, 형한테 시원하게 만국에만 쏘자. 그럼 형이 너를 똥바지로 만들어줄게. 형만 믿어. 시원하게 만국에 쏘자. 대출받아서 쏘자. 근데 지혜 동생이 저를 좀 좋아해요. 왜냐면 지혜 그 남동생이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이라 가지고 나를 좋아해. 왜냐면 제가 또 이제 초등학교에는 보통용이 있다면 이제 고등학교에는 철통용이 있어요. 예? 맞잖아요. 초등학교 중에서는 이제 보통용이고 고등학교 대통령은 바로 철통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동생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런 말은 좀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요즘에 뭐 더럽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이미지가 너무 더러운 쪽으로 가는데요. 저는 솔직히 진짜예요. 똥을 싸고 똥은 안 닦아요. 그거는 인정할게요. 제가 솔직히 똥을 싸고 똥은 안 닦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똥만 파면서 지금도 냄새 심해요. 예? 인정할게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제 똥을 두 번 싸고 한 번 닦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어차피 똥을 또 싸야 되고 또 닦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한 발언 무슨 냄새가 난다. 엉덩이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는 냄새가 좀 나야 됩니다. 예? 제가 솔직히 좀 앞내도 나고 똥구멍에서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솔직히 좀 아가래에서 청소 냄새 나고 예? 그래도 남자는 냄새가 나야 돼요. 저 보세요. 냄새가 나니까 여자가 꼬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목은 갑자기 쉬었어. 와! 우리 또! 오사카 형님께서 100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스타 해설할 때 쉬었어. 그때 확 쉬었어요. 뭐라는 거야 이 새끼는. 결국은 너 애기 보기 힘들어서 새벽방송. 야 씨발놈아 내가 개새끼야. 인정. 솔직히 힘들어요. 예? 방송하는 것보다 애기 보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5시가 되면 그때 이제 애기가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에 슬금슬금 들어가서 저는 바로 자면 돼요. 예?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니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힘들어요. 예?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아기를 낳아보세요. 존나 힘들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려고. 야, 코트 형이 나 축가해 주기로 했어. 코트 형이. 최군 형이 사회해 준다 그랬고, 코트 형이 축가해 준다 그랬어요. 코트 형이 그래도 사람 속은 좋아요.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코트 형이 빠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사람 속마음은 괜찮아요. 제가 인정할게요. 사람 속마음은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은 없어요. 예? 그거는 진짜예요. 그거는 레알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좀 코트 형은 좀 나쁘게 보시는데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인간성 하나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코트 형님. 동아리는 제가 하죠. 아, 우리 오카사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정말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없으세요?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야, 요즘에 결혼식 잡는 게 300만원 맞아? 거의? 와, 우리 밑에 개쭈 형님 100개 감사드려요. 개쭈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와, 고마워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효곤 형님은 존나 좋은 데서 했잖아. 존나 비쌀 거고. 야, 3천짜리는 아니래. 내가 물어봤는데 그 효곤 형님 한 데가 진짜 좋은 데고 약간 좀 썩은 데 있잖아요. 썩은 데서 하면 싸대요. 진짜. 제 뼈 한 개 더 있다. 저는 약간 좀 싼 데서 하려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저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딴딴따단 하면 바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간장을 부을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레알 팩트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방송을 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딴딴따다 하면서 어머니께서 하면서 이제 딸내미 손을 넘겨주려고 그러겠죠. 어머니 제가 이제 잘 쓰겠습니다 하면서 데리고 온 다음에 삐아 하면서 팍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반가요? 예? 저는 또 레알 프로 방송이기 때문에 예? 아닌가요? 그러면 안 할게요. 그러면 안 할게요. 좀 남들과는 다른 결혼식, 뭔가 좀 남들과는 다른 결혼식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아가리 오머라 하나 거야. 왜냐면 또 이제 거기에 철박이님들을 모실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등장할 때 뭐 이제 철고 등장한다 이러면 신랑 나오세요 하면 딴딴따단 이제 뒤에서 철구 어 이제 한 200명의 절빵이들이 뒤에서 절곱을 외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딱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고등학생 이제 약간 좀 어린 새끼들이 다 오겠죠. 어떻게든 밥 한번 처먹으려고. 네? 거기서 이제 잠룡호도 낄 수도 있겠고요. 왜냐면 그 새끼가 절가를 가장한 절빵일 수도 있어요. 항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공부하신 거 없나요? 직호 주례냐고? 일단 직호 형이 주례를 하면 그 결혼식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부모님 손을 이제 잡아주면 넘겨줄 때 어허 감히 어디서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드립친다거든가. 예? 거기서도 이제 자기 이제 그 여자 혐오증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여자 딸을 넘겨줘 슬프게 울고 있을 때 아무 갑자기 또 어허 감히 여자가 어디서 울어?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드립을 쳐요. 예, 그러면 이제 결혼식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직호 형님 주례를 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못하죠. 안 되죠. 예?
달. 달. 근데 지코 형이 유행어는 진짜 잘 만들어. 달달하구만. 뭔가 좀 입에 착 감겨. 달달하구만. 아니 대표님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예? 말이 좀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예? 대표님을 어떻게 해요? 와! 야, 우리 봉준이가 215개. 와, 우리 봉준이 215개 고맙다. 봉준아 고맙다. 고맙다. 봉준이가 또 이번에 애기 유모차를 샀는데요. 정말 소속의 대표님은 못 오죠. 예? 야, 방마로 내가 아프리카 이미지를 다 망쳐놨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효근 형님도 유모차 사준다고? 진짜야? 근데 제가 좆된 게, 유모차가 싼 줄 알아서 30만원, 40만원 주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0만원이 넘어가. 근데 내가 말실수를 했어. 그 누구지? 그 대구 사는 그 큰형님 누구시죠? 와, 우리 갭준이님 100개 111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111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난닝구님한테 저는 얼마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형님 그렇다고요? 그러면 제가 유모차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해요. 저는 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00만원이 넘어가요. 아, 뽀동사령님께서 100개, 아, 100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00개 정말 감사드려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사주지 말라고. 야, 근데 좀 사줘야 돼. 왜냐면, 인구 형님도 옛날에 진짜 나 걱정 많이 해줬어. 진짜야. 야, 진작이는 개새끼야, 시발년아. 애기가 이미 얼굴이 날 닮았는데, 뭐, 진작이나 게 어딨어. 어? 그냥 얼굴만 봐도 절구 2세야. 어? 뭐야? 뭔 죽일 놈의 힙합이야. 진짜 얼굴이 철구예요. 딱 보면 진짜 얼굴이 철구예요. 보면 이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뽀샵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뽀샵은 정말로 위대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보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완전히 절구이세요. 하품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똑같죠? 저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랑 진짜 판박이에요. 예? 보면 눈도 똑같죠? 숨장님이 안녕하세요. 눈도 똑같죠? 그 다음에 코도 오똑한 거 똑같죠? 얼굴형도 비슷비슷해요. 예? 진짜 똑같아요. 리트 절구. 진짜 리트 절구예요. 숨장님이 안녕. 무슨 코트 형님 닮았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서 이야 또 우리 이쁜형님께서 와 형님 오늘 진짜 열혈 들어올 기세신데요. 와 이쁜형님께서 처음 9개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열혈 들어올 기세예요. 와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싱크 안 맞다고요? 제가 내일부터는 리액션 진짜 오지게 갈게요. 조심 잡고 내일 또 이제 뭐 길드 간판내리기 할 건데 제가 진짜 오지게 리액션 하면서 진짜 이건 팩트예요. 전 내일부터 리액션 안 하면 진짜 뚜드러 패세요. 여기가 남구 주안동 971-1번지 그 노래방 건물 지하 건물 여시면 불 켜는 집이에요. 오셔가지고 절반 있는데 저 뚜드러 패세요. 내일 리액션 안 하면 진짜 뚜드러 패세요. 100개 많을 때마다 간장 뿌리고 밀가루 뿌리고 예 그다음에 식용유 스케이팅하고 그다음에 폭죽 터뜨리고 뭐 기랑 연면 뜨고 동그라미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주지고 붙이고 뭐 떡치고 뭐 여러 가지 다 할게요. 예? 여러분들 내일은 무조건 할 테니까 오늘 가지만 좀 이해 좀 해보세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잖아요. 예?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요? 예? 아시겠어요? 예? 떡치는 건 해봐고요. 떡치는 거야. 딸내미 걸고 인정. 딸내미 걸고 진짜 내일부터는 좀 조심을 잡고 옛날 장애 저 와 일단은 내일 한다 그랬으면 일단 오늘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방송 오늘 저녁에 키면 예시 안 해도 돼요. 나이트 와 역시 저의 논리적인 말 정말로 쩔고요. 자 정말 쩔고요.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자 100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자 와 또 100개 우리 동돈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농담이고요. 저 오늘 키면 오늘부터 진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할 거예요. 야 우리 또 동돈형님께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순짱누님, 제가 이번에 컨텐츠 한 게 할 거 있는데 누님 좀 못 오세요? 누님, 인천으로 못 오세요? 아니 내가 이번에 그 지드 장가 보내기라고 그러니까 장가 안 가도 돼요. 아 매니저 조바요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출산 와 딸딸하고만 출산이 100개 또 감사드려요. 아니 누님 아 니네들은 좀 닥치세요. 누님 진짜 아니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돼요. 안 사귀어도 돼요. 근데 만나나 보세요.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옛날에 그 뭐지 그 제가 마이크로 이제 해가지고 뭐 말해라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야 너 중장 다리 빨아봐. 야 너 간장 부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할 건데 누님 좀 안 될까요? 그니까 소개팅 아바타인데 약간 그런 거 컨텐츠로 할 건데 뭘 빨어? 하, 설마 뭐 허벅지 옆 배 미치겠어요? 예? 예? 발가락 빨아봐 뭐 이런 거겠죠. 형님께서도 약간 변태네요? 예? 약간 저 같은 거 아니에요? 술장님 안 될까요? 매니저 채팅이요? 예, 말씀하세요. 아, 광고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메일 읽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얘들아, 너네 순장님 얼굴 안 궁금해? 어? 내가 진짜 비호를 받는데, 진짜 S라인이야. 내가 카톡 사진을 봤거든요. 진짜 쇼핑몰 모델인 줄 알았어요. 진짜 비율. 그러니까 비율만. 그러니까 얼굴은 모르겠고요. 비율 하나는 진짜 쇼핑몰 모델급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존나 커. 진짜 순장눈이 안 될까요? 순장눈이. 아니 꼬드리는 게 아니라 의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의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도용은 절대 아니야. 도용은 절대 안 돼요. 뭐라고요?
안 된대, 절박이들이. 야! 개새끼들아, 씨발년들아. 재밌는 각이 나온다고. 야, 건방들아, 니들도 거부냐? 어? 아니, 재밌는 각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합시다, 이번 주에. 예? 솔직히 지들 불쌍하긴 하잖아요. 성격은 진짜 좋아요, 지드 형이. 예? 한번 합시다. 와! 와, 100개, 밍밍밍님, 팬클럽까지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사랑해, 연!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한번 합시다. 진짜요. 예? 한번 합시다. 예? 한 번만 할게요. 때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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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콘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컨텐츠고요. 거기서 진짜 눈이 맞아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거는 하기 나름이고요. 재밌긴 재밌게 할 거예요. 예? 컨텐츠예요. 나 지켜줘. 아, 알겠어요. 그러면 왕주부로 들어갈게요. 알겠어요. 그럼 왕주 섭외 가겠습니다. 왕주를 앉혀가지고 지드 형이랑 지드 장가 보내기. 나 왕주는 괜찮을 것 같아. 왕주는 인정. 왕주는 진짜 살만 빼면 이쁜 얼굴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평생 살을 못 빼. 살이 너무 쪘어. 살만 빼면 진짜 이쁜 얼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살이 너무나도 쪄가지고 그 살을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망이에요. 로봉순? 아, 로봉순 좋지. 아, 근데 로봉순 안 돼. 왜냐면 로봉순은 또 기가 너무 세요. 막말로 이제 내가 무전기로 형, 지드야 다리 한번 만져봐라. 진짜 만졌어요. 그럼 바로 씨발 야! 의자 날아가. 왜냐면 로봇손이 성깔이 있어요. 진짜 미친년이에요. 예? 다리 한번 만져봐라 그랬는데 지들 다리가 잘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성격이 진짜 너무 사이코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꿀잼이라고요. 어차피 내가 또 들어맞는 거 아니네요. 그러면 인정. 로봇손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어차피 내가 또 들어맞는 거 아니니까 지들 형이 또 들어맞는 거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쇼리누님? 쇼리누님 요새 방송 안 하잖아. 어? 그건 좀 그렇지. 쇼리 안 돼. 왜냐면요. 아까 로봉수는 뚜드려 팬다 그랬죠. 근데 이누님이랑 하면 막말로 이제 형 다리 한번 만져봐. 만졌어요. 그럼 수리누님은 야 그거밖에 안 만져? 여기도 한번 만져봐. 여기도 만져봐. 바로 이래요. 예? 다리만 만졌는데 어? 이것밖에 안 해? 여기도 만져봐. 여기도 만져봐.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적 먹어요. 안 돼요. 일단 수리누님 안 돼요. 차라리 또 들어맞는 게 낫지. 그거는 진짜로 안 돼요. 예? 수리누님이 약간 좀 변태기가 있어가지고 안 돼요. 미령? 안 돼. 미령님은 지켜줘야 돼. 예, 막말로 내가 개새끼예요. 왜냐면 지드 형님께서 좀 엠창 인생이에요. 예? 갓 미령치를 지드 형님이랑 마주보게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죄예요. 미령치가 얼마나 성격이 좋고 얼마나 착한데요. 안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요? 누님이 뭐라 그랬지? 근데 왜 나는 안 지키려고 했어? 누님, 그거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예? 그거에 있어서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 아, 또 백국인가요? 와! 아라테니 레고님 109개 정말 가 파라 파라 넘긴다는 게 아니라요 누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파라 넘긴다는 게 아니라 지대형이 좀 야전 요즘 배고파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배고프다는 게 아니라 빨리 장가를 가고 싶어해요 솔직히 나이가 이제 31살이죠 근데 키는 180인데 얼굴이 빠사졌어요 근데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직업이 아프리카 BJ예요. BJ인데 그 BJ 철자가 병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또 장가를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배고픈 상태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제가 좀 지드 장가 보내기 건네지라 하면서 실제로도 진짜 여기서 만났는데 장가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 경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진짜 경사예요. 눈이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아, 눈이. 누님. 누님한테 보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누님이 이용해 먹고 쳐 버리세요. 예? 그 형님 기사로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막말로 이제 목욕탕 때밀이도 시킬 수 있죠. 예? 이용할 때가 많아요. 많아요. 청소부로 시키고, 여러 가지로 다 이용해 먹고 버리세요. 그 형님이 그래도 쌉니다. 예? 이용해먹고 버리세요, 누님. 진짜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제 좀 배워. 와, 300개 우리 선의의 뿐이 300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300개 고맙습니다. 300개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300개 내일부터 진짜 리액션 오지게 할게요, 형님들. 오늘 이후 방송한 거라서 당길 때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로 열심히 리액션 할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훈장님, 누님 안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누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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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뼈만 먹고 먹방을 이제 해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띵? 양띵을, 이야! 와, 우리 또, 희열 형님께서. 와, 희열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9개 몇 풍선. 희열님 정말 감사합니다. 와 희열님 고맙습니다. 형님 새해에는 정말 번창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와 정말 감사. 와! 와 2015개. 와 희열 탑 희열 형님 희열 누님. 아 희열 희열 누님 감사. 희열 형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 고맙습니다. 와 부어라고요? 그러면 사다리 타기로 할게요. 예?
사다리 타기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다리 타기로 가도록 할게요. 2분의 1. 2분의 1. 어떠세요? 사다리 타기로 2분의 1. 골. 그런 게 아니라요, 형님. 제가 형님 거는 내일부터 리액션 오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오지게 해드리겠습니다. 형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몇 개 이상 리액션 합니까? 일단은 너는 아가를 닥치세요. 너는 여기 낄 자리가 아닙니다. 외치자, 철구 형님. 그냥 주구장창 철구만 외치세요. 예? 아가리 묵념 마시고 철구만 외치고 죽어 뒤질 때까지 그냥 철구만 외치고 치고 빠지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2분의 1 사다리 타기 하면 되나요? 2분의 1 사다리 타기 하면 되나요? 2분의 1 사다리 타기 하면 되나요? 예?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기. 2분의 1 사다리 타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사다리 타기 가보러 갈게요. 그러면 됐죠? 그거 2분의 1이에요. 저 진짜 이거 주작 아니에요. 지옥, 천국. 자, 저 어떤 거 아시겠어요? 자, 몇 번 히어 형님. 아, 니뽀 형님. 아, 니뽀 형님. 아잉. 형님, 내일부터 진짜 오지게 할게요. 역시 클라스. 역시 엄청난 클라스. 정말 대단한 클라스예요. 그러면 제목 좀 바꿀게요. 형님 몇 번 하시겠어요? 11111번 하시겠어요? 2222번 하시겠어요? 야, 티비는 주세요 형님. 감사드려. 와! 형님 자 몇 번 하시겠어요? 형님 11111번 하시겠어요? 22222번 하시겠어요? 형님 자 몇 번 농담이고요. 자 농담이고 그럼 1번. 자 형님 1번으로 하실 거죠? 형님 1번입니다. 저 진짜 도저히 없어요. 만약에 천국이 걸려도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진짜 걸리면 바로 할 것이고 안 걸리면 안 할 겁니다. 자 형님 바로 갑니다. 갈게요. 19번 잠시 19번으로 되나요? 19번으로 되나요? 희열형님 그거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희열형님 19번 걸면 효령님 효령님 시공 걸어도 볼 수 있나요? 현지야 미안하다. 현지 아빠가 돈을 벌게. 현지야 미안하다.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초심을 잡아주시는 우리 기열이 형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샀다고요? 와! 우리 숨짱 누님께서! 와! 아빠 그 신발! 천국에 감사드리면서 천국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와! 와 천국에 감사합니다 정말 아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서 철블레이드 안됩니다 뼈가 있기 때문에 등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되니까요 천국에 감사드리면서 자 천국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좀 씻을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 씨발 이 아,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얘들아, 미안한데요. 저 이제 먹튀 좀 할게요. 예? 저 이제 먹튀 좀 해도 되나요? 죄송한데요. 그동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들 저 먹튀 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농담이구요 농담이구요 한 형님들 그러면 형님들 죄송한데요 한 형님들 제가 솔직히 지금 6시간째 쉬지 않고 방송 중입니다 예? 제가 10시 반에 켜가지고 지금 4시까지 쉬지 않고 방송 중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건 인정이세요? 이쁜 형님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저는
지금 힘들어 뒤지겠습니다. 목도 많이 쥐었고요. 내일부터 조심 잡고 리액션하면 안 되나요? 지금은 본복입니다. 예? 지금은 오늘은 본복이었고요. 내일부터는 확실하게 리액션 할 것입니다. 니뽕 형님, 한 번만 좀 이해 좀 해주시면 되나요? 예? 예? 오늘은 진짜 본복이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역시 우리 니뽕 형님께서는 정말로 대단한 분이세요. 오늘 희열 형님, 흉장 누님, 우리 니뽕, 우리 봉준이 고맙고 우리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발기차게 컨텐츠로 재미나게 형님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할게요.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